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명상을 하고 걷기 명상을 하시더라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머리를 맑게 해야 돼요. 걸을 때 또는 명상할 때 여러분이 머리를 비워둬야 투자에 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생각하는 장소도 필요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승자가 되고 고수가 되고 싶다면 많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돈을 마음대로 퍼가는 방법, 그건 딴 거 없어요. 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생각, 그 생각만 잘 가지면 돈을 마음대로 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집단화된 생각, 대중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생각, 모든 투자가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밖으로 지쳐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탑 다친다고 거기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한다고 따라가면 죽는 거죠. 그것이 나쁜 거라고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흡연이 나쁘다고 본인이 알아요. 술이 안 좋다고 본인이 알아요. 그래도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중독을 이기는 것도 누구죠? 나죠. 여러분들, 투자의 성공은 결국 나예요. 내가 투자를 이겨야 돼요.